국가보훈부가 내년도 광복회 예산 6억 원을 삭감한다고 합니다. 관련 예산은 모두 광복학술원 사업비입니다. 이를 두고 광복회는 사전 협의가 없다라고 하고 보훈부는 올해 신규 편성된 예산이 집행이 아직 다 되지 않아 평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광복학술원은 올해 6월에 출범했습니다. 만 두 달이 지났습니다. 이종찬 회장의 광복절 경축식 불참에 대한 보복이 진짜 아닙니까? 이것도 우연입니까? 혹시 삐지신 거는 아닙니까? 최상병 관련하여 대통령 인사의 수많은 전화도 우연입니까? 명품백 대통령실 행정관의 반환 지시 까모금 역시도 우연이고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도 우연이고 문제가 되고 있는 멋쟁 해병 단톡방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재판받고 있는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전 대표도 있는 것이 우연이고 뉴라이트계 인사들로만 채워지는 것 역시 우연이겠죠. 참 이번 정부 우연이 많은 것 같습니다. 광복회 예산삭감은 과거로 치면 독립운동가 예산삭감이라고 봐도 되는 것 아닙니까?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1948년 7월 17일 재헌 헌법 전문까지 무시하는 정부 약 12분 뒤면 국정브리핑이 진행될 테지만 아무리 청사진을 발표한들 과연 국민께서 그걸 신뢰하실지는 의문입니다. 이제 국민들께서 정부를 무시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